안녕하세요. 3D 운영교실 제작자입니다. 오늘 3D 운영교실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업데이트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로 일단 가보시겠습니다. 자, 200km, 270km. 자, 이제 오른쪽에 유도선이 보이시죠? 그러면 조심스럽게 이렇게 유도선 안으로 들어가셔서 운전 시트 휴게소로 들어가 주시면은, 자, 이렇게 왼쪽에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빨간색 고속버스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에다가 차를 세워 주시고요. 내려. 자, 원래 이 차가 운전이 안 되는 차였는데 운전이 되도록 바꿨습니다. 자, 세대가 있는데 세대 모두 다 탈 수 있고요. 타보겠습니다. 아, 탔어. 네, 별장이 사라지는 그 오류도 고쳤고요. 렉을 좀 줄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속버스를 탈 수 있게, 휴게소에 있는 버스를 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점은, 저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시티 쪽으로 가시면은 고속버스 말고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탈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아, 역시 고속버스 한번 이렇게 해볼까? 저허, 열심히 달리고 있구만. 저허. 자, 이게 금호보호석 말고 다른 여러가지 고속버스가 있는데요, 다른 것들도 앞으로 만들어 갈 생각이고요. NPC 차들 못하는 것들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면은, 톨게이트를 나와서 내려가면은 운전 시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고속도로 휴게소 어디 생겼는지 모르신다는 분이 계신데요, 내비에서 고속도로를 이제 찍어서 가시면은 또 찾으실 수 있고, 아니면은 처음에 자율주행 시작할 때 고속도로 시작해서 쭉 가시면은 있습니다. 네, 굳이 뭐 이렇게 운전 시트에서 출발 안 하셔도 되고요. 야, 고속버스. 이 제가 이 고속버스도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 운전 시트 안에 그 시외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고속버스 정거장, 그런 걸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고속버스들이 이제 문교도나 이제 신도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네, 그렇게 정거장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 골라서 타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저쪽에, 쟤네 버스. 야, 잠깐만, 나도 너네 친구야. 내려. 그렇지. 여기 보시면 이제 시내버스 전기 시내버스죠. 얘도 운전할 수 있는데, 자, 얘, 오, 저기 있네. 내려. 이거 시내버스 여기요. 이거 얘도 탈 수 있게 바꿨습니다. 타. 그렇지. 자, 여러분, 이게 원래 처음 화면에서 선택하면 수동 기어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운전 시트에서 NPC로 타시게 된다면은 자동 오토로다가 빠른 속도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저허. 야, 빠르다 시내버스.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업데이트 되었고요. 업데이트 아이폰하고 그리고 운전교실 1, 2 모두 다 업데이트 되었으니까는 업데이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